자, 오늘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부터 24절. 오늘 준비한 말씀은 정말 지옥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을까? 오늘은 은혜복음 시리즈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정말 지옥이 있을까? 이사야서 66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24절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의 가증함이 되리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벌레만 놓던 죄인들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벌레가 되셔서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들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지옥의 자식들이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성령 충만시켜 주시고 저희 부족한 것을 감춰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여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 구원을 받은 그 심각성, 그 기쁨,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가서 그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섯 번째입니다. 은혜 복음 시리즈. 저희들 십자가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어요. 오늘은 그 지옥에 대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묻지 않아요. 이 본문에 있듯이 앞으로 이 하늘과 땅들, 하늘과 땅, 하늘들과 땅이 없어지고 주님께 새로운 하늘들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과 함께 주시는데 문제는 그 영원 세계에서도 그 지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영원세계에서 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아비인 사탄의 형상을 입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가 벌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어요. 그 죄와 저주의 그 끝은 사탄의 끝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사탄의 모습으로 그 벌레, 그 레드 매겟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용, 붉은 뱀. 주님은 사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죄인들 때문에 죄가 되신 거예요.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죄 자체가 되셨다.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우리에게서 걷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 그 자체가 됐어요. 그게 사탄의 마지막이 저주, 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벌레가 되셔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어둠에 쌓인 그 시간은 신비로운 시간이에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벌레가 되셨다는 거예요.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것이에요. 주님이 벌레가 되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사람이로. 주님의 혼이 그 둘째 사망을 맛보신 것이에요. 몸이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는 그 지옥의 고통을 받으셔서 외치신 것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버리셨다. 주님께서 그 지옥에서 맛볼 수 있는, 그 부자가 맛보는 그 물 한 방울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목마르시다고 고백을 하신 것이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 전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 문제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제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이 대신 저주가 되신 것이요. 그 저주 그 자체가 주님께서 그 죄 자체가 되신 것이요. 얼마나 끔찍해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그렇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죠. 빛의 천사로 사탄이 가장해도 그 빛의 천사가 아닌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형체로 죽었다 그래서 주님이 사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대가, 그 저주와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를 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치러 주실 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심각성은 영원 세계에서도 그 지옥불은 없어지지 않는 것, 불못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요. 제가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나가서 세상에 그런 정욕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일요일날 이민생활에 바쁜데 이곳에 와서 시간을 내가지고 일요일 전체를 주님께 드려요. 여러분이 지옥이 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모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막연히 생각해요. 아, 심판이 있겠구나. 아, 어떤 사람들은 그것마저 부정하죠. 그냥 개처럼 돼지처럼 살다 죽으면 그 끝이. 그 사람들은 혼을 못 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영을 모르는 것이요. 혼과 영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 밖에 보이는 육체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막연하게 철학자들은 성과 악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누군가가 심판을 받는다. 막연하죠. 그러나 상당한 사람들은 지옥 그 얘기만 나오면 그냥 웃는다고요. 여러분들 나가서 구령할 때 그 사람 지옥 그러면 웃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지옥을 실질적으로 있는 장소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은 설마 지옥이 있을까? 설마 하고 살다가 죽어서 그 무서운 지옥불에 가면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들이 강대사에서 설교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불못, 지옥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목사들이 강대사에서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왜 하나님 콜링 받았다는 목사들이 강대상 앞에서 그 지옥의 경고를 하지 않아요? 지옥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자기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옥 설교를 못하는 것이죠. 사탄의 집은 거처는 지옥이에요. 그 사탄의 자식들의 거처는 지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을 비방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에요. 거짓 목사들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목사가 지옥에 대해서 알고 설교하는가. 그러나 한국 목사들은 그 지옥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감춰버린 거예요. 사탄처럼. 거짓 목사들은 또한 꿈이나 환상을 가지고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런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옥엔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부자 나사로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부자한테 네가 이곳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나사로가 글로 갈 수 없다. 나사로한테 손가락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적셔달라. 왜?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때 갈 수 없다 그런 것이. 그러나 지금 거짓 목사들은 자기가 지옥에 갔다 왔다 그래.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꿈이나 환상을 보고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지옥에 갔다 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돈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지. 돈 벌기 위해서. 지옥이 어떻고, 그 사람도 책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 벌잖아요. 그 사람은 거짓 목사들이에요. 꿈과 환상 그런 걸 가지고 정말 지옥에 갔다 왔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착취처럼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몇천 년 동안 그대로 인간들이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리스펙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돼가지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본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과학적인 근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1475년에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둥글고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성경에서 이사야 40장 22절에 벌써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이시니 그곳에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서서 그랬어요. 지구에 앉으신 원형의 지구라. 원형의 지구. 인간이 발견한 게 2000년 전에 벌써 주님의 말씀엔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3600년 전에 거의 4000년 전에 욥기 26장 7절 그는 북쪽을 빈 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 도다 그랬어요. 북쪽에 빈 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는 땅이 허공에 있다는 것을 몇천 년 전에 성경은 벌써 기록된 것, 가장 먼저 된 책이죠. 1840년에 로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텔레스코프를 발견해 발명하고 하늘 북쪽에 크나큰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욥기 벌써 26장 7절 그는 북쪽을 빈 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 도다.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615년에 윌리엄 하비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레위기에서 벌써 몇천 년 전에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며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의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 안에 피 안에 육체의 피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죠. 그러나 우리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은 과학자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다 믿고 있어요. 우리 어린애들도 믿고 있다고요. 17세기의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욥기 28장 25절에 바람에 무게를 다시며 물을 달아 무게를 재시며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말 지옥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이 지옥의 실상을 계시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에 대한 설교를 그 거처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그러나 지옥 설교 많이 하셨다. 복음서에 보면 지옥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성경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졌다 그러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정해졌다.
심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백보자 심판에 쓰지 않는다는 걸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자기 아비의 그런 형태로 그 백보자 심판에서 가지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무서운 불못으로 떨어지는 장면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 지옥에 대한 그 근거는 성경에서 나오지만 이 과학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구의 중심부를 얘기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 하고 그런 건 내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데 우선 분명하게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 불이 이 지구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왜? 불이 나오니까 터지잖아요. 화산 같은 게 터지고, 그렇죠? 그 온도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온도들을. 그 지금 제가 옛날에 이것을 카페 놓은 것이 어디 있더라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그 잡지에서 내가 옛날에 목회하기 전에 카피했던 건데 여기 보면 이너코 그다음 맨 가운데 지구 중심에 에? 여러분 성경은 지구 중심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크러스트라는 지각에 대해서 맨 처음 우리가 서 있는 이 지면에서 5마일에서 25마일 들어가면 크러스트, 지각이라 그러죠. 한국말 지각. 거기에 온도가 15도에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니까 업데이트 됐을 수도 있어요. 15도에서 800도 섭씨로 화씨는 거의 더블 되죠. 그 다음에 멘틀이라는 것이 있어요. 골로 더 들어가서 1800마일 그 두께인데 멘틀이라는데 그 온도가 1000도에서 3500도예요. 섭씨로. 여러분 911 그 뉴욕 빌딩에서 뛰어내릴 때 그 사람들이 1500도 화씨에서 뛰어내려요. 그거 참지 못하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 수십 층에서 뛰어내리는 게 정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더위, 뜨거움에 그 불에 참지 못하고 뛰어내리는 것이에요. 그 인간들은 그러한 지옥이 성경에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콧방귀도 안 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면 아 뭐 지옥에 가서 뭐 우리 동료들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파티하지 이러고 있다고요. 왜? 그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핵이라는 아우터코어라는 데가 있는데 1400마일 3500도에서 4000도에 섭씨. 그 다음에 제일 중심부에 이너코어가 있는데 거기는 내핵이라 그래요. 거기에 800마일 두께 800마일. 그 액체같이 되죠 여러분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용광로라. 용광로. 용광로 생각하면 간단해. 성경의 용광로 속에서 벌을 하신 심판하신 게 거기에 4000도에서 4500도라 그랬어요. 근데 요새 새로운 과학자들이 6000도라 그래. 거의 6000도. 6000도가 뭔지 알아요? 섭씨 6000도가 태양의 온도예요. 태양의 온도. 화씨로 만도가 넘어요. 만도가 그것에 제일 낮은 곳에 가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랬어요. 알아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 예언이 빗나간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다 성취되셨고 앞으로 모든 게 성취될 것이에요.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이 죄인들이 악인들이 그걸 가만 놔둘 수가 없죠. 그 말은 여기에 나타나는 성경에 있는 오류가 없는 것이에요. 예언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설마 그러고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히 불타는 곳이라 그랬어요.
영혼이 불타는 것.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서 그러므로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서 던져버리라 했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른 발이나 불구자로 세상에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나아요. 생각해 보세요. 왜 영원한 불못이요? 여러분이 불에서 심판받다가 타임아웃 휴식 시간 타임아웃 쉬어지. 아 주님 하나님 타임아웃 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 그 주님께서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라 이래. 차라리 얼마나 심각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셨겠어. 수많은 악인들이 가는 곳이죠. 시편 9편 17절에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할.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 조국을 보면 한심하죠. 서현대로 믿는 사람 외에는 한심하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썩었다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요. 교회가 몇만 군데 있어도 다 마귀 짓더라고. 마귀의 성경을 들고 마귀의 교리로 수만 사람들 자기 배를 채우고 지옥에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 조국의 실상이에요. 서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벌써 치셨을 거라고. 왜?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대. 시편 55편 15절에 사망으로 그들을 덮치게 하고 그들을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할지라. 이는 사악함이 그들의 처소와 또 그들 가운데 있음이라. 잠언서 5장 5절에는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든다. 그 타락한 여인들. 잠언서 9장 18절에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타락한 여자를 쫓아간 타락한 남자들. 그 다음에 성경에는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라.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여러분이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여러분의 불멸한 혼을 구원받는 것이. 이 기존교 목사들은 구원받는 것조차도 몰라요. 기존교 다니는 한국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자식들 좋은 대학도 나가고 뭐 이런 아이디어.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가는 것이. 옛날에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 뭐가 틀려? 똑같다고 내가 봤을 때 중들이 지금 머리 길러 가지고 강대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틀려요? 저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짓 목사들, 특히 한국교회에 있는 한국 목사들이 가장 지옥의 자식이라고 봐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나요?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변개시켜요? 자기 배를 채우고 있어. 아, 교회 나와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아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오고 금야 철회도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기꾼들이요. 그 여러분들 암만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가 있을지언정 그 사람들이 바이빌리브 목사가 아니면 저는 그 자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봐야 돼요. 원수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원수 덩어리. 우리의 원수 덩어리. 우리의 사역을 망치고 우리의 사역을 막고 이단이라고 몰고 지옥 보내는 그 자들이라. 그런 자들을 내가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지옥의 자식들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들이라도 다 지옥 자식이에요. 사탄의 종이라. 여러분도 그 생각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아, 저 목사님은 그래도 인품이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성격이 좋고 우리 김경환 목사 성격이 안 좋고. 여러분들이 고마워야 돼. 내가 여러분들 지옥으로 건져줬다는 거를 아무리 성격 안 좋아도 여러분 지옥 가는 걸 내가 건져줬다 이거예요. 알아요? 그들이 성격 좋다 그러지만 우리가 선한 일 할 때 그들은 보이지도 않아. 성격이 좋은 게 아니죠. 사기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게 말해서 사기친다고. 에? 성격 좋은 척. 강대상에서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그러고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한테 괄시하고 그 자식들 나쁜 짓은 아니에요. 맨날 TV 24시간 보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저녁에 자기가 3년 전에 했던 설교 이렇게 또 보고
아버지 그 다음에 거룩한 척한. 그러니까 자식들이 제대로 된 자식들 봤어요? 조용기 자식들이 제대로 됐어요? 열매가 틀린 것이요. 거짓 목사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불면한 혼이 지옥에 가니까 거기서 구원받으라. 그 다음에 지옥은, 아유, 그동안 몇천 년 동안 만 원이겠지. 천만의 말씀. 결코 차지 않는 곳이라고.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잠언서 27장 20절에. 많은 사람들 자기가 안 들어갈 것처럼. 거의 만 원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돼요. 희소식이야. 스스로 확장하는 곳이래요.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이사야서 5장 14절에. 걱정할 거 없어. 충분히 들어갈 데 있으니까. 안 믿어요. 이 한국 목사들 가는 곳이 주님께서 너희 뱀들의 독사들의 세대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목사들, 거짓 목사들, 한국에 있는 무슨 영락교회, 뭐 낙원교회, 무슨 교회, 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나오면 그 옆에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 참 풍성한 교회가 더 풍성한 교회, 더 풍성한 교회. 이러고들 서 있어요. 그 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들의 속아,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그 안에 따라가는 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에게 속은 자들도 가는 것이에요. 아, 나는 속았습니다. 때는 때는 지옥에 가가지고 옆방에 방이 있는지 방도 없을 거라 그죠? 구데기들이 그냥 여러분들은 모를까 요새 태어난 사람들 옛날 재래식 화장실 알아요? 제주도에 가면 돼지가 밑에 있지만 제주도 아니더라도 재래식 화장실 보면 구더기들이 그 모습이에요. 득실득실 엉키고 자기 애비랑 엉켜가지고 이제 그 애비가 붉은 용이라고 붉은 뱀이라고 그 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질질질질 불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파멸시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멸망당한다 이게 엄청난. 사도 바울은 지옥에 대한 말은 별로 안 했지만 멸망당한단 말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혼이 멸망당하면 벌레가 되는 것이에요. 뜨거운 불에 오래 있으면 여러분 초 있죠? 촛농 떨어진 거 봤어요? 그 뜨거운 불에서 여러분의 손이 없어지고 녹아지고 여러분의 발이 녹아지고 그 다음에 남은 건 벌레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에? 그럼 무시무시한 장소라고요. 그래서 그 구데기처럼 그런 식으로 영원토록 벌을 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은 뭐 인품이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알아요? 그 사기꾼 목사들한테 속은 사람들이 지옥에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 나는 저 사람한테 속았기 때문에 나는 안 갑니다. 그 옆에 있는 목사한테 왜 당신이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나 지옥에 갔냐고. 때는 늦는 거예요. 왜 지옥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경고 안 했냐고. 그럼 그 목사가 뭐라 그랬어? 거짓 목사가? 내가 알았으면 나도 안 오지. 그럴 거라고. 둘이 또 싸울 거라고. 지옥은 헤이스의 장소예요. 러브의 장소가 아니라고. 이를 갈고 고통 속에서. 그러고들 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해. 이를 바득바득 갈고 둘이서 싸우고 있을 거예요. 고통의 장소예요. 고통의 장소. 누가 보면 심지어 24절에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셔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지금 얘기했죠. 태양의 온도, 화씨 만도, 섭씨 6000도 가까이. 고통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화상 한번 당해보셨어요? 화상 당한 사람들이 그 고통을 알겠어요? 조금만 여러분 물에 대도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따갑고? 근데 그 만도, 화씨 만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곳은 인간이 갈 데가 못 돼요. 그래서 그곳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마귀하고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 왜 거기 자진해서 가요? 주님께서 거기 가지 말라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천한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것을 거절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거. 주님 말린다고 그 사람들 하시 바뀌어지겠어요?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애절을 하고 구령을 해봐야 그 사람들이 구원 받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애절하고 구원 받는다면 여러분 보고 내가 애절하고 어? 물구나미 쓰면 구원 받는다 물구나미 사고 구령하라고 그럴 거라고. 안 돼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뭘 줘도 안 되고 어떠한 고통을 받고 그 사람들이 구원 받는다 그래도 안 되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차라리 저주받는 게 낫다. 자기 민족들 지옥 보내느니 그래도 안 되는 것이. 그것은 갈 데가 못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가 말한 그분을 두려워하라. 누가 보면 12장 5절이라. 그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나쁜 짓을 했는데 지옥 가는데 나는 저 사람 뭐 착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도 같은 지옥에 갑니까? 그 염려를 풀라고요. 지옥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으며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는 것이 가장 심한 장소로 지옥에 급수가 있다는 거 알아요? 이 거짓 목사들은 모를 거라고 안 가봐서 우리 안 가봐도 알아. 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더 그 심각한 더 뜨거운 곳에 가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저기 살인자 누구누구랑 어떻게 같은 지옥에 가? 아니야 괜찮아. 그 살인자는 당신보다 진짜 더 악한 짓 했으면 당신 밑에 층에 살아. 그러니까 괜찮아. 심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하고 나는 그래도 교회 몇십 년 다니고 나는 그래도 좀 낫지 이러고 안이하게 지금 교회 생활하죠.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을 주님께서 맛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요. 아세요? 사망이라.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래서 괴로했던 것이요. 혼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의 진노의 잔. 그것 때문에 고민하신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사망이라고. 그 둘째 사망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대신 십자가에서 벌레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노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모세의 그 노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만 지옥에 대해 설교하셨어요? 아니라고요. 예수님만 설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는 여러분이 잘 아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에 고통을 받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잘 들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영원한 멸망을 얘기해요. 그냥 멸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멸망되는 것이요. 여러분, 불멸한 혼이 멸망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 사도 바울 서신 읽어보면 멸망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고해요.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멸망이라, 멸망. 요한은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루와 유황꽃에 던지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라. 밤낮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 오늘 8시간 일했으니까 휴식 좀 넣어. 아, 오늘 1시간 하고 5분 휴식 넣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 지옥과 불못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러나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갔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도 지옥에 대해서 경고한다고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래.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11절에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했어. 지금 잘 나가죠, 목사들. 한국 목사들 몇 천만 불짜리 빌딩 짓고 대리석 그런 깐 데다가 오피스 차려놓고 대리석으로 만든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왜 의자는 대리석으로 안 만들어? 다 대리석이야. 반짝반짝 빛나다. 아주 잘 나간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대리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불못이 되는 걸 모르는 거야. 만약에 그 자들이 지옥을 안다면 그렇게 사역할 수가 없어요. 거리에 나가서 지옥 가지 말라고 외치지? 베드로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을 내 주어 심판 때까지 가둬 두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이 유다도 마찬가지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에 성난 파도며 유리하는 별들이니 이들의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13절이 구약의 모세도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지옥. 급수가 있는 것이.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사무엘도 마찬가지.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사무엘하 22장 6절. 욥기에도 11장 8절에 그것은 하늘만큼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지옥도 그분 앞에서 벗겨지고 멸망도 가리움이 없느니라. 욥기 26장 6절. 솔로몬은 잠언서에 많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잠언서 27장 20절에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사야에서는 지금 봤죠?
그 다음에 33장 14절에도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다윗도 시편의 곳곳에서 다 지옥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시편 86편 13절에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수두룩해 에스겔서 31장 16절 17절 21절 27절 32장 아모스 9장 2절 아모스도 요나도 2장 2절 하박국에서도 2장 5절 여러분의 욕심을 지옥처럼 넓힌다 그랬어요. 욕심을 지옥처럼 넓혀. 야고보서 3장 6절 지옥의 불에서 태어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가짜 목사들은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집을 프로텍트 해야 돼. 아이고 우리 집에 그 나쁜 점을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나 지옥은 세컨 찬스가 있는 곳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옥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겠대. 지옥이 있다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멸케 하시는 불이래. 왜? 거룩한 하나님께서 다른 면은 소멸케 하시는 하나. 불이시. 그 소멸케 하는 불에는 어떤 그런 바이러스도 없어. 점도 없어. 흠도 없어. 어떤 점과 흠과 더러운 것이 갈 때가 그 하늘나라에 가면 갈 수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흠을 가져. 아 나는 충분히 선하게 살았어. 나는 저기 있는 사람보다 죄를 덜 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조그만 점, 흠, 더러움이 있으면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소멸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지옥이나 불못이나 하늘나라나 그걸 견딜 수 없는 것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홀리기 때문에, 공의롭기 때문에 거기에 더러운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 지옥이 있다면은 우린 믿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고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이 지옥을 백업한다. 그 사람들에게 남은 희소식은 뭐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 그게 해결책이라고요. 그것이 답이에요.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가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어요. 인간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로마서 3장 21절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떠한 행함과 선행과 교회 종교 의식과 종교 행위와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떤 것으로서 그 죄사함을 받는가, 어떻게 그 더러운 점과 흠과 바이러스들을 다 죽이는가, 그걸 가르쳐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했어요.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거짓 목사들은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 구원론에 대해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이 사람들 아니 그거 아직 부족하다 이게.
그거는 반만 된다, 이거 반만.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한 얘기? 그 다음에는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 또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 열심히 안 나와도 된다고 이런 IQ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헌금 많이 내고, 교회에서 뭘 하고, 사역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 쉬운 구원의 조건을 이 거짓 목사들은 어렵게 만들어서 열심히 자기도 지옥 가고 두 배의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은혜복음 시리즈를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거짓 목사들 속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복음 시리즈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물어보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아,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하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평양에서 무슨 소래교회를 만들고 가래교회를 만들고 뭘 하고 이런, 한국 사람 만나면 아주 내가 복통이 터져요. 복통 터진 거 아니에요? 머리가 다 아파. 왜 그런 줄 알아요? 다 자기 조상이 다 교회 만들었어. 다. 아니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많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어느 교회 만들고 우리 엄마가 어쩌고 다 자기네가 만든 거야. 그러나 미안하게도 할아버지가 그 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저주의 말이라고. 저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아, 이 사람 또 저주받았구나 알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자기 할아버지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자기 조상이 섬겼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여러분 아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죠. 한국 교회를 거짓 교회들을 다 없애는 방법 딱 하나예요. 뭔지 알아요? 성경적으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설교하면 다 없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에는 남자만이 집사가 돼요. 그것도 자격이 있어요. 자, 남자만이 집사가 된다 그러면 한국 교회 문 닫아야 돼. 내일 목사가 와가지고 여기 앉은 여자들 다 집사 내놓으십시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어제 김경원 목사 설교를 들었는데 여자는 집사가 될 수 없단다. 그거는 우리가 변개된 성경, 개역 성경을 봐가지고 여자도 집사가 되는 것처럼 착각했을 뿐입니다. 그 구절은 여자가 아니라 그 집사의 아내라 그랬습니다. 집사의 아내. 여자가 아닙니다. 자, 다 집사가 아닙니다. 올부로. 그러면 아마 뛰쳐나갈 거야. 그 자리에서. 그 예배 끝날 때까지 못 기다릴 거예요. 거기다가 장로는 성경의 목사입니다. 패스터입니다. 오늘 브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지만 장로들을 직분을 다 해제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목사가 나만 할 수가 없어요. 왜? 장로가 목사 쫓아내면 되니까. 여기 제일 큰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그 영락교회가 지금 장로가 목사를 쫓아내려다가 그 목사가 교단에서 파면시키고 그 장로들도 쫓아냈어요. 그런 장로교회에서 장로들을 없애버린다. 그러면 그 목사 살아남겠어요? 아마 방탄복 입고 나가야 돼. 그 다음 주. 그렇죠. 그 장로들이 가만히 있겠어? 자기가 전 재산 바쳐가지고 몇천만 불짜리 질 때 그래도 10만 불이라 냈는데? 50만 불 냈는데 그 사람이 장로직을 내놓겠어? 그 목에다 칼을 대라는 거지? 생각해봐요. 한국교회 거짓교회들 문 닫게 하는 방법은 그거 하나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직책이 성경적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야. 직책만 성경적으로 그 하나만 지키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들어줄까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제 앞으로 거짓 목사란 말 안 하고 설교할 때 그냥 다 그냥 다 눈 감아주고 그거 하나만 지키십시오.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들어주겠어요? 절대로 안 들어준다. 왜? 그 사람들이 그게 돈주머니니까. 집사 세워놓고 권사 세워놓고 장로 세워놓고 그 돈 걷어가지고 그걸 빌딩 지니까 자기 자식들 대학 보내고 자기 집 좋은 집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그거 내놓겠어요? 절대로 안 내놓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의 말씀 가지고 농락하는 자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꽉 찼어요. 성인대로 믿는 교회 외에 모든 자들이 그래요. 지금 짝퉁들이 나와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이니 뭐 어쩌고 하나님의 경륜 어쩌고저쩌고 설치지만 다 그 마귀짓 하는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바른 교회와 바른 성경을 공격하기 때문에. 나간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킹제임스 성경에 뭐 오류가 있고 한글 킹제임스 이러고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짓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이 하나 성경 가지고 싸워도 그 기존 교회 마귀 자식들을 이기기 힘든 판에 거기다가 짝퉁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여러분 짝퉁들 특징은 뭔지 알아요? 절대로 기존 교회 공격 못해요. 그 자들은 짝퉁이라서. 그게 짝퉁이거든. 그게 마귀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에 대해서 알고 구원 받았죠. 그러나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인터넷 듣는 사람들은 오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답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봐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초자연적인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보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는 늦어요.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세컨 찬스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그것을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저를 따라서 영적 기도를 하세요. 또 이 무식한 자들이 영적 기도로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이러고 들떠나. 그러면 어떻게 구원 받나? 아, 저는 뜨거운 체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 그냥 한다 그래서 구원 받는다는 게 아니죠. 그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영적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즉각적으로 지금 이 구원판이 뭐 많이 우리 공격한다고 영적기도로 뭐 오치만니니 뭐 이런 파들이 지방교회네 영적기도로 구원받는다. 그럼 그 사람들 그럼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어? 아 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눈이 번쩍 튀어서 그래. 눈이 확 튀어나와서 구원받았어요. 뭐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인터넷 듣는 사람 속지 말고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내 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신 자를 믿고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따라서 기도하신 분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주를 입으로 시인했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다른 거짓 목사들한테 속지 말라. 저는 구원 받을 때 계속 얘기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안 적도 없고 성경이 뭔지 모르고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걸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진정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 받았어요. 지금 수많은 거짓 목사들이 뭐 성경을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다, 뭐 성경 무슨 프로그램에 와서 뭐 해야 돼.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일주일 동안 나 성경 공부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럼 난 벌써 지옥 갔어요. 내가 거기 못 알아나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인데. 세상에 그런 온갖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거기 나가서 일주일 동안 앉아있을 시간이 있어? 죄를 져도 시간이 없는 판에? 이 거짓 목사들 때문에. 다 지옥 보내는 것이. 여러분이 거리 나가 설교할 때 그 자리에서 이 하세 문제라고 지식의 문제 아니에요. 뭐 구원받으면 맥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며칠 해야지 구원받는다. 성경 지식이 여러분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구원론만 알면 돼. 성경은 다 몰라도 어떻게 구원 받는다는 거, 예수가 누구라는 거,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다는 거,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그 즉각적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거짓 목사가 청소를 해버려야 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다 묶어두려고 그런다고. 여러분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신 하나님 뜻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나 구원 받는데 조건이 아니에요. 아,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해야지 구원 받습니다. 그 거짓 목사예요. 저는 성경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창세기는 알았어. 왜? 착 펴면 창세기니까. 창세기는 알았는데 이 안에 몇 권이 들어있는지 전혀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다 지옥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며칠 더 몇 번 더 은혜복음 시리즈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복음 다 아는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국에 교회 나간 사람들은 더 많아. 교회 나간 사람들은 더 많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것이 조건인 줄 아는 거예요.